보육원 등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이 앞으로는 만 18세를 넘어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22일부터 보호 대상 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동안 보호 대상 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 대상 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